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15편.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15편.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도 지키는 자,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